보자, 만화가 74 남아있으니까 여기 가서 만화 채우고 싸우자. 그 다음에 테인. 수십의 동굴인? 동굴인 정도면 뭐 껌이죠. 마법을 아무리 못 쓴다고 하더라도. 자, 동굴인 8마리씩 세 묶음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 몇 방 날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증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앞으로 갈걸 그랬다. 반격. 여기서 화살 한 방 더. 요렇게 됐고요. 돈. 돈. 그래도 근처에 금이 꽤 많네요, 여기. 이 맵이. 사육장에서 동굴인 조금 붙이고. 열대스당의 정령이 있는데, 이 테이는 마법이 뭐가 있었지? 얘는 또 체력 없구나. 저 땅정이 어떤 묶음으로 어떤 몇 마리씩 있나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싸워보고. 여기는 더러운 땅이네. 90짜리, 40짜리니까 두 마리씩. 그리고 얼음골이 있고, 75, 130, 90, 40 더하고, 만화는 42. 얼음고리를 여기다 쏴주고. 대기 대기 대기. 야쿠자 천사님 호로로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씩 모여주면 나는 굉장히 감사하지. 이렇게 배치가 아주 잘 돼있네요. 위로 올라가고. 로지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위로, 위로. 다시 한번 얼음고리를 밑에 세 묶음에다가 쏴주고. 대기 대기 대기. 자, 이제부터 적군도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움직일 건데, 보자. 일단은 요게 5가 남았고, 5가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찌르고. 보자, 반격 뺀 거 때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몇 남았지? 10, 10. 그럼 밑에 거를 냅두고 위에 거 두 묶음을 때려야겠다. 여기다가 만화 없네? 4짜리 쓰고 마무리하고 가서 찔러주고. 요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히어로3 얼마나 많이 했는지 CD가 잘 안 읽힐 정도로 했는데. 그렇군요. 열대스땅의 정령이 있는데 세이브하고 잡아봅시다.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 105, 157. 이거면 되겠다. 대기, 대기. 마그마가 있었구나. 이런 젠장. 이래서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되는데. 마그마한테 먼저 날렸어야 되는데. 보자, 남은 생명력이 15가 남아있고 얘가 쳐봐야 5에서 8의 피해밖에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대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네, 원거리 페널티 신경 안쓰고 먼저 치는게 좋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게 더 좋은 상황이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보리스 지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히어로즈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히어로즈의 각종 보스들이 다 들어오죠. 뭐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 알지만 조용히 보다가 좀 막힐 때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각양각색의 분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세 마리로 반격 빼고. 아이, 반격을 뺀 의미가 없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13이 남았으니까 방어나 해라. 반격으로 마무리. 보자, 대지 마법을 찍어야겠죠. 불마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십의 땅의 정령이 있는데 솔미르가 지금 현재 만화가 44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솔미르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세이브 해놓고 뭐 고기방패 전술을 씁시다. 막힐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죠. 아니, 뭐, 제 스스로 힘으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보자. 얼음고리가 만화가 지금 44밖에 없으니까 요거 11방 쓰는 게 제일 낫겠다. 대기하고.
네, 레전드 천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히어로즈 3 맞습니다. 올라가고. 아, 내가 하면 안 걸리는데 구경은 재밌네요. 그래요? 올라가고. 워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어.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고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저로선 좋네요. 올라가고. 아, 그래요? 제가 멘붕을 해야 재밌다고요? 보자, 생명력이 30이 남아있으니까 쟨 내비두고 6자리 치고 여기서 방어를 쭉 하자. 자, 어우, 매우 알맞게 길을 딱 뚫어줬네. 좋은데? 대기 방어하고 방어 방어. 자, 여기서 마법 한 발 다시 날려주고요. 그 다음이 가고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동력이 6자리니까 대기한 다음에 아이고 일로 가고 여기 맞고 아, 이런 가고일로 최대한 짤짜리를 좀 해볼라 했는데 일단 죽었네요. 아까 턴에 대기했을 때 그 두 턴을 이용해서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일단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묶음 딱 좋다. 새묶음이 최대지 지금. 여기다 한 발 날려주고. 자, 47에서 95의 피해니까 이걸 다 잡진 못해요. 그래도 일단은 한 방을 쳐주고요.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쯤을 막을까? 아니야, 그럼 여기 두 묶음이 들어올 테니까 여기를 막는 게 최대구나. 여기를 막고. 아, 네, 크로네코님, 루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어. 그래, 모여라. 다 모여라, 다. 10분 남았고 지겠다 이거. 날려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가구기를 빼가지고 짤짤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지겠네. 요렇게 졌습니다. 자, 한 판만 더 해보고 이거 안된다 치면 안된다 싶으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다 한방 날려주고. 아, 잘못 썼다. 아, 에라이씨. 자, 그냥 안 치겠습니다. 아, 이쯤 되니까 슬슬 짜증난다. 자, 나중에 칩시다. 일단 마구간 가자. 그리고 시청을 짓기 위해서 대장간과 시장을 지어주겠습니다. 네, 부유 가동장치 카르마님 어서오세요. 파판6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 히어로즈3를 따로 하는 날이 주말이에요. 그니까 주말 밤방송은 무조건 히어로즈3가 고정이고 나머지 날은 다른 걸 하는 그런 식이에요. 목재 먹고 이동력 늘리고 성의 훌륭 증가시키고 현재 5일차니까 여기서 그냥 출발하고 그리고 리사 우물 가서 마나 채우고 다시 돈 먹고 땅정 일단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고기 방패 조금만 만들어 놓고 공격. 자, 3마리씩 7묶음이 나왔는데 여기서 땅이 굉장히 더럽네요. 보자. 4마리 리사는 그래도 마력이 조금 높으니까 좀 더 나을 것 같고. 대기. 아, 파판 1부터? 1은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6가 낫지 않을까 해서 6부터 하고 있어요. 시엘 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어하고 올라가고 다시 방어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 한 마리 남아있고 다시 보자. 여기 네 묶음 좋다. 좋구요. 위치 매우 좋구요. 대기 대기 넌 올라가고 대기. BJ 케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케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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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자, 다시 한번 네 묶음 있는데 없나? 마음에 안 드는데 배치가?
일단 세 마리 있는 거 요거 여기다 날리자. 여기 애들을 조금 줄여주고, 자 남은 HP가 40이 남아있는데 못 잡으니까 방어. 좋아요. 야, 생명력 잘 남고 버텼네. 그래도 튜닝 전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인사풍선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로 조금 빠지고, 보자. 이제 슬슬 골렘 나가서 때려주고, 골렘은 맷집이 좋으니까. 그래도 너 가만히 있고, 너 나오고, 방어.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일자리. 아, 얘 마나가 의외로 많구나. 아, 그냥 마나 팍팍 쓸걸 그랬다. 그냥 얼음고리로만 계속 쓸걸 그랬다. 일단은 밑에는 뭐 그렇다 치고 위에를 잡자. 한 마리 잡고 너 일로 나오고 여기 가서 요거 마무리하고, 자 올라가고 네, 아직 안 했어요. 아, PC방에서 그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못하고 있네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내려가서 자원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굴인 뽑고. 요 녀석이 마나 없었구나. 옆에 있는? 근데 이 맵이 그 마나 우물은 굉장히 빵빵하네요. 사방이 있네. 근데 마나를 좀 잘 쓰게 해줘야지. 맵이 들어가지고 우물이 있어봤자. 보자. 요 녀석은 마나 25를 썼네. 먹고 다음 턴에 우물 들리고. 안녕 진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워치는 쉽고 접하기 빠르고 재밌긴 한데 잦은 반복의 형식이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요? 얜 여기 갔었고, 현재 6일차. 아, 6일차라서 섣불리 또 출발을 못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이 마법사들을 뽑아준 다음에 출발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이 될텐데 일단 높이고, 여기서 왼쪽 찍었다가 여기 거 먹고 나가면서 병력 뽑아서 갑시다. 먹고 순 크리스탈 목재 보자. 수십의 땅의 정령. 이 무슨 맵이 땅정밖에 없나. 좀 몬스터 다양해야지, 다양성이 있어야지. 매 똑같은 것만 있고. 자, 화살 한방 올라가. 국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 다르죠. 보통 그 딱 시작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게 불가능 난이도잖아요. 저는 보통은 그 유닛 건물을 먼저 뽑아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패스트 베이모스테크 아니면 뭐 각종 조개 패스트테크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요건 불가능 미션이고 딱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 테크를 먼저 지은 거고요. 난이도를 불가능으로 하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자원을 빵, 그리고 금도 빵,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 테크를 불가능 난이도에선 먼저 지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가능일 경우라도 주변에 자원이 많다 그랬을 때는 유닛 테크를 타주는 게 좋죠. 막스페이님, 국개님 어서오세요. 아, 네, 리가침님 들어가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 넘어가고, 네, 인챈터면 패스트 마술사 타놓고 하면 될텐데 라고 하지만, 그 시작했을 때 성의 위치가 그 녀석이랑 그 누구야 타르넘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르넘의 주변에 이미 중립 마법사 타워가 3개나 있었고, 다 그냥 딱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서 하는거죠. 뭐 꼭 정해진 테크는 없는거잖아요. 방어하고 대기하고 방어하고 얘가 누구였지? 리사구나. 리사도 마나가 이제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 그래도 얼음고리 써야 될것 같은데.
마시고 15가 남았고 12에서 19의 피해니까 아씨 도박을 한번 걸어봤는데 실패했고요. 덕분에 하나 죽었네. 대기 타고 방어하고 보리 한번 더 쓰고 어차피 이 맵은 아마 우물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잡고 좀 가다 보면 또 우물이 있겠지. 보석 광산 먹고 보석 그 다음에 보자 용맹의 배지 크리스탈 철광석 광산 이건 아마 중립성이겠지? 딱 보니까 회색이네. 오케이 중립 먹고 현재 6일차고 마국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얜 일로 가자. 수십의 땅의 정령이 있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이쪽 오른쪽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아직 8시 56분이구나 역시 맨날 그 평일에만 하다가 주말에 일찍 하니까 색다르다. 보자 솔미르가 현재 연속 번개를 못 쓰는 상황인데 만화가 70이 있으니까 일단 센 거 한 방 날리고 대기. 아 그러고 보니까 요거 한 마리씩 나눴어야 되는데 안 나누고 시작했네요. 이건 딱히 좋지 않다. 올라가고요. 보자 고리를 여기다 한 발 써주고 올라가고 방금도 말했지만 요거를 좀 유닛 분배를 해준 다음에 싸웠어야 되는데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방어 한번 하고 구석에 짱 박혀있고 네 마리인 줄 알았는데 세 마리네. 여기다 한 발 더 쓰고 대기 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못 잡았네요. 한 마리가 남았는데 생명력이 죽었네요. 보자 밑에 요 녀석들은 아직까지 한 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화살 한번 쏴주고 요 녀석을 때려서 피해를 최소화를 하고 자 밑에 네모꾼 모였네. 좋다. 여기다가 일단 위에 쪽에 잘못 썼다. 젠장 에라이씨 한 칸 잘못 썼네요. 한 칸 밑에다 날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얼음의 고리 써주시고 보자 이동력 4 1 2 3 4 5 오케이 옮기고 자 마법 화살 한번 쏘고 다시 빠지고 이렇게 정령이나 골렘류 같은 애들은 이동력이 낮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일단 가서 여기 곰이 굉장히 많네요. 불기둥 있다. 야 보자 여기에 이렇게 지하 관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요 미션에서 얻어야 되는 뭐였죠? 대지의 구슬 대지의 구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신속의 장화가 굉장히 탐이 나네요. 딱 바로 저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갖고 싶다. 보자 시청을 먼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변에 자원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가다보니까 자원이 막 이런 위치에 막 뭉탱이뭉탱이로 있어가지고 지금 자원이 굉장히 남아도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현재 탑까지 쭉 갔어야 좋았을 텐데 이거는 맵을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맵을 딱 다 공략을 읽어보고 했더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수십의 땅의 정령이 있군요. 그래요? 그러네요. 구름의 사원은 요번 미션에서 제한되어 있네요? 그렇구만. 보자... 타르넘이 지금 7일차고 여기 갔다 나오면서 뽑으면 되겠다. 수십의 땅의 정령 29마리가 있는데 일단 원거리 페널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치만 없어지진 않았네요. 한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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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쭉 대기. 자 이제 원거리 페널티가
요 녀석부터 두 번째 줄부터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극딜 해주고요. 얜 대기 타고 나머진 그냥 때리고. 자, 돈 먹고. 이거 초반부터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거를 돈이 아니고 경험치 돌려도 되겠는데 너무 주변에 자원이 빵빵해가지고 이렇게 많을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자원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 분명 캠페인에는 모든 이유가 붙기 마련인데?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퀘스트가드를 통과할 때 금과 자원을 엄청나게 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퀘스트에서 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따르는데 자 아무튼간에 첫 번째 던전성 뺏어봅시다. 이 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을 정도는 아니고 보루까진 지어져 있네요. 90회 피해. 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루까진 지어져 있지만 뭐 지어져 있는 게 없네요. 아무튼 던전성에서는 요렇게 드래곤 테크까지 다 탈 수 있는데 있는 걸 보면은 마법사 길드가 딱히 제한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요번 미션에서 마법사 길드를 최대한 그 5레벨까지 올린 다음에 그 마법을 뽕을 뽑아서 나가는 게 이득이겠다. 다시 돌아가면 딱이다. 아, 이동력 딱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턴 넘기고 그 다음 만화의 소용돌이 지어서 만화 채운 다음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그리고 이제 슬슬 테크를 타야 되는데 이미 테크가 늦었으니까 작업장 이 그렘린 뿔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원 창고를 지어서 그나마 좀 자원이나 후를 좀 기억하면서 자원이나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야, 이 자원 진짜 넘쳐. 너무 넘쳐. 금골렘 싫어. 아니 경험치로 하자 이제. 아니 이 맵은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원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놨지? 바리솔라의 올빼미가 이 지역에 조잡한 지도를 가지고 도착했다. 올빼미가 말하길 어스로드는 이 지역에 던전 오버로드를 남기고 대지의 정령계를 떠났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떠났다. 그리고 저기 남쪽에 두 개의 던전성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성들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력 올려주고요. 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발하고요. 이쪽에 있는 자원들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조금 늦게 진출하더라도 타르넘으로 갔다 가야 되나? 일단 캠페인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최대한 주력 영웅이 최대한 달려서 빠르게 개척을 해야 불가능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그 저기 유닛을 엄청나게 뿔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저거를 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일단 세이브 하고요.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 달키님, 어서오세요. 세이브 하고. 이 녀석은, 스탑. 이렇게 하고. 잠깐만. 만화가 22밖에 없구나. 이거 잡을 수 있나? 만화가 많이 모자르는데 화살 한 방 여기 두 마리 다섯 묶음 네 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오케이 로드 합시다. 만화가 너무 없다. 번개라도 냈다 꽂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 다음 우물까지 보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타르넘은 야 이거 어떡하지? 갔다 갈까? 진짜? 근데 솔직히 자원이 넘치니까 갈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 자 그냥 갑시다. 이런데 뒤에 뭐 스탯이 올라가는 장소라던가 뭐 그런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목재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가자. 자 여기서 마법사들 뽑아주면서 쭉쭉 나가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만화 소용돌이를 아이고 젠장 마법사 길드를 지은 다음에 지었어야 되는데 아... 생각이 아니랬네요. 난 마법사 길드가 지어져 있는 줄 알고 마법 채운 다음에 저걸 지을라 그랬는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시민회관이나 지읍시다. 시민회관을 지어주고 근처에 있는 목재소 한번 점령하러 가봅시다.
이런 목재소라던가 철관석 광산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점령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은 좀 뒤로 미루고 금광 경험치 이거 진짜 남긴다. 이 시나리오는 대체 뭘까? 왜 이렇게 해놓은 걸까? 제일 마지막에 싸워야 되는 적이 막 엄청난 대군을 갖고 있다던가 뭐 그럴 확률이 큰 것 같은데요. 요번 미션은 딱 보니까 아무튼간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타르넘 타르넘. 자 이제 이쪽으로 진출. 아 이동력 진짜 미치겠다. 옌일곱의 미노타우르스 킹 요렇게 있는데 요게 만약에 한묶음으로 있으면은 번개로 적당히 상대를 하면 되는데 역시나 요렇게 다 떨어져 있네요. 자 일곱 묶음이나 야 아주 그냥 골고루 나눠서 오는구만. 보자 요거는 적당히 마법의 화살로 적당히 쏘다가 뭉쳤을 때 골이나 조금 써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아 뛰어넘는 마법을 못 써요. 땅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레벨 마법밖에 못 쓰는 그런 땅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좀 어떻게 땅을 잘 잡아서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대기하고 너 빠지고 여기서 마법을 쓰자. 고리로 두 마리를 한 번에 잡고 그 다음에 너 다시 빠지고. 야 역시 우리 소고기들은 어우 이동력이 쩔어. 잘 가네 아주 그냥. 바쁘네 바빠. 딱딱 두 묶음씩 나뉘냐 하필 또. 이러면 좋지 않지. 아 마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 고기방패들을 만들어놓고 싸웠어야겠네요. 이건 졌습니다. 자 이거는 로드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항상 그 유닛들을 한 마리씩 분리해놓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매번 이걸 항상 방송을 해서 그런지 항상 까먹어요. 네 돼지고기들이죠. 아유 에어컨 좀 키니까 좀 살 것 같다. 수트 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가고 골렘을 몸빵으로 쓰는 게 낫겠다. 얘네들 올린 다음에 골렘으로 애들을 좀 뭉치자. 내리고 골렘 앞으로 네, 계속 와라. 아 사기 증가는 좋지 않죠? 오는 건 괜찮은데 사기 증가는 내가 또 바라지 않는 건데. 위로 왔고 아 또 상당히 모이는 게 아주 더럽게 모이고 있는데 세 묶음에 쏠 수 있고 일단 고리 한 방 쏘면 남는 마나가 10이 남고 그렇다는 거는 두 마리밖에 더 못 잡는다는 건데 아 최대한 세 묶음씩 뭉치게 해야 되는데. 보자 두 마리 남아있는 거 있나? 아 여깄다.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다 한 발 그 다음에 이쯤에 내려갈까? 방어 자 돌아와라. 빙 돌아서 오면은 오케이. 자 여기다 한 마리는 또 자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얘 치고 얘를 때려서 반격을 빼고 몇 나왔지? 30 얘로 때리고 오케이 됐다. 자 남은 생명력이 18이니까 이거 마력 아끼고 이렇게 때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서 캠프파이어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나 화났다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원 먹고 자원보다는 금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그나마 좀 자원 중에서 고른다면은 금이 낫겠다. 맞아. 그리고 일단 솔미를 먼저 하자. 여기서 경험치 일단 현재 솔미르의 병력으로는 이 골렘 공장을 절대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솔미르를 돌려서 여기로 갈까? 아니다 전부 다 밑으로 내리자. 그냥 최대한 속공을 하자. 보자 여기서는 이제 슬슬
뭘 지어줄까요? 소환의 문을 지으면은 아마 한 50%의 확률로 여기서 마법